포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여러분들, 버추얼 유튜버 분들 중에 파란색 머리카락, 푸른 눈,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버추얼 유튜버를 아시나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1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 트위치 팔로워 10만 명을 돌파한 괴물씨님 버추얼 유튜버 오연님이에요. 오연님의 본명은 비공개되어 있고 활동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요. 활동명의 오연은 오연님이 아야 어여 오요와 같은 발음 연습을 하다가 오요라는 발음이 너무 귀여워서 이 단어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 이름 이외에도 새벽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새벽, 평소에 좋아하는 꽃인 은방울꽃 등의 활동명 후보가 있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오글거린다는 이유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연님은 어릴 적 변덕이 심해서 꿈이 간호사, 경찰, 가수, 화가 등 많은 꿈들로 바뀌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꿈들을 꿔왔지만 오연님은 실질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트위치 방송을 보던 친구가 인터넷 방송을 해보는 거 어때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오연님은 친구의 제안을 받아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로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트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오연님은 주 컨텐츠를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라디오 방송으로 정해놓고 게임 방송을 하거나 여러 동료 스트리머들과 합방을 하였었는데요. 사실 오연님은 2019년이라는 다소 늦은 시기에 방송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ASMR 같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오연님 특유의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매료된 시청자들이 많아서 시작한 지 1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하고 트위치 팔로워 10만 명을 달성하며 빠르게 정상권 스트리머로 발돋움하게 되었어요. 오연님은 방송을 시작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머들이 거의 대부분 국내 최대 MCN 회사인 샌드박스에 소속되어 있기에 그 모습이 마냥 좋아 보여서 초반 방송 목표가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 되기였다고 하는데요. 오연님은 실제로 샌드박스 입사 면접을 가기도 하였지만 여러가지 고민 끝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은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어요. 그렇게 오연님은 트위치에서 라디오 방송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쯤에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버추얼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오 재밌다,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하던 라디오 방송에 버추얼 캐릭터를 추가하여 보는 재미까지 더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이 캐릭터를 버추얼로 만들게 되었고 하다보니 너무 재밌어서 버추얼 유튜버로 전향하게 되었다고 해요. 오연님은 방송에 종종 종합게임을 하곤 했지만 대부분의 게임을 잘하지 못해서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게임 방송보다는 팬들과 소통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연님은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게임이자 무언가 실력을 요구하는 게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스타듀밸리나 오여바요 동물의 숲과 같이 귀엽고 아기자기한 게임을 즐겨서 하고 워낙 몇몇 게임을 자주 하다보니 다른 게임들에서 보여지는 게임알못 오연님의 모습과 다르게 스타듀밸리 같은 경우엔 눈 감고 NPC 집을 찾을 수 있는 겜잘알 경지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오연님은 방이 벽지도 파란색, 사용하는 문구류도 파란색을 고집했을 정도로 파란색을 특히 좋아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방송을 시작할 때도 자신이 캐릭터를 파란색 머리카락과 푸른 눈을 가진 캐릭터로 설정하게 되었고 이후 여러 이유들로 캐릭터를 조금씩 수정하다가 지금의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어요. 오연님은 성격 유형 검사인 MBTI 검사 결과로 INFP, 즉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유형은 대한민국 인구 중 약 6.5%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이해심이 많고 적응력이 좋으며 대체적으로 관대하고 개방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오연님은 평소 성격이 INFP 특징과 굉장히 비슷한 편이라 인터넷에 올라온 INFP 특징을 보며 공감을 매우 많이 하는 편이라고 밝혔어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유명인으로는 BJ 감스트님, 스트리머 강진님, 스트리머 임나한님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에 오연님은 눈이 작고 푸근한 사람, 그리고 강아지인 리트리버상을 좋아한다라고 답했어요. 오연님은 평소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인디 가수 중에 10cm라는 그룹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그룹이 속한 멤버인 권정열님의 열렬한 팬이라서 방송 시작 직후 트는 노래로 10cm 노래를 절대 빼놓지 않는 편이고 바탕화면으로 권정열님의 사진으로 해놓을 때도 있다고 해요. 여담으로 오연님은 같이 콜라보해보고 싶은 인물로 10cm를 선정하며 언젠가 10cm와 만나서 성공한 덕후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이 밖에도 오연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뭔가 여름밤 전등 아래에서 남사친과 둘이 걷는 듯한 노래들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자신의 음악 취향을 밝히기도 하였어요. 오연님은 게임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선수인 초빈님의 팬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초비라는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이나 초빈님이 나오는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꽤나 좋아하는 편이고 초빈님이 나오는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초빈님이 게임을 캐리하는 모습을 볼 때면 희열을 느끼고 특히나 중계방송에서 해설위원이나 캐스터가 초비를 보며 이라고 외칠 때마다 너무 좋다고 해요.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인 민트초코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오윤님은 민트초코 같은 경우에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같은 건 싫어하지만 오로지 민트초코만 있다면 먹는 편이고 파인애플 피자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자신이 맛있는 피자가 뭔지 안다며 사준 피자가 바로 파인애플 피자였고 당시 아 이건 맛있는 피자구나 하고 먹었기 때문에 맛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라고 답하며 자신이 민초파 파인애플 피자파임을 당당히 밝혔어요. 이 영상은 영상
주인공분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분은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잘못된 내용이나 TMI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